최근 한국에서 골프가 굉장히 유행이었죠. 뭐 인스타에 하루 종일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저 위쪽에서도 골프가 유행 중이라고 하네. 북한에서 골프를? 네, 최근 북한 상류층들은 골프를 즐겨한다고 하죠. 뭐 이런 사실을 보다 보면 북한은 굉장히 못 살지만 상류층들은 즐길 거 다 즐기고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북한 상류층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엄청 잘 먹고 잘 산다고 합니다. 현재 북한 인민들이 받는 월급은 북한 돈으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인데 북한의 상류층들은 첩을 드릴 뿐만 아니라 첩에게 명품은 기본으로 세팅해줄 수 있을 만큼 돈이 많다고 하죠. 북한의 상류층들은 한 끼 식사로 1310인분 분량의 쌀을 살 수 있는 돈을 쓰고 옷, 가방, 화장품뿐만 아니라 잠옷까지 싹 다 명품으로 맞출 정도라고 하거든요. 게다가 헬스장이 딸려있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이 넘쳐나는 상류층은 골프, 수영, 승마 정도는 기본으로 즐겨주고 심지어 여성의 몸 위에 초밥을 올려놓고 먹는 짓까지 한다고 하는데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북한이 살기 안 좋다고? 나한텐 천국인데? 북한 상류층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북한이라고 하면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뭐 최근 들려오는 소식만 봐도 북한의 고난의행군 시기 이후 최악의 식량난이 왔다는 말들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북한은 진짜 못 사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북한에 사는 상류층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에이 아무리 상류층이라고 해도 북한이잖아? 북한 상류층이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겠어. 그런데 실제로 이 북한 상류층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얘네들 취미가 백화점을 가는 거야. 아니 북한에 백화점도 있어? 네 북한 상류층을 위해 존재하는 백화점이 존재하죠. 네네 오늘은 기분 낼 겸 한껏 꾸며보겠어. 우리 로동당에서 내가 제일 가는 멋쟁이 장칸? 동무 거울이나 한번 보고 이야기하라.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구만 기래. 그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예요. 안 되겠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내오라. 뭐 이런 식으로 백화점에 샤넬, 롤렉스 같은 명품 매장까지 있을 정도라고 하죠. 그런데 맨날 가난하다 못 산다 라고 하는 곳에서 음식, 옷, 가전제품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명품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싶잖아요. 물론 평범한 북한 사람들은 그런 물건을 살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북한 사람들의 월급이 북한 돈으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북한 상류층의 경우에는 100달러 뭉치를 양손 가득 들고 다니면서 명품을 사간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아니 월급으로 몇천원 받아가는 곳에서 돈다발로 명품을 플렉스하는 정도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북한 상류층의 삶은 북한의 일반 인민들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먼저 북한의 평범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밥을 먹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2022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북한의 영양부족 인구 비율은 42.4%를 찍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2020년을 기준으로 영유아 발육 부진율은 17.4%에 달한다고 하죠. 이 말은 즉 북한의 수많은 인민들이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북한의 상류층의 경우에는 밥 한 끼에도 돈을 그냥 막 들이붓고 있었습니다. 일단 일류급 요리사가 한 땀 한 땀 심혈을 기울여 튀긴 오리고기를 시작으로 최고급 품질의 양고기와 소고기 등등 1인분에 50달러나 하는 비싼 곳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로 인해 한 끼에 100달러는 가뿐하게 뛰어넘는 금액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100달러면 북한 돈으로 약 84만 원이라고 하거든요. 이 돈으로 구할 수 있는 100밀 쌀의 양은 무려 131kg. 보통 한 끼에 필요한 쌀 양이 100g 정도라고 하니까 131kg이면 1310인분의 쌀을 살 수 있는 돈을 밥 한 번 먹는데 쓴다는 소리인 거죠. 아니 한 끼 식사에도 그렇게 차이가 심하면 다른 부분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네 북한의 상류층과 일반인은 옷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죠. 보통 북한인들은 중국에서 생산된 옷이나 북한에서 직접 생산한 옷을 입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상류층들은 품질 떨어지는 중국산, 북한산 옷을 입을 생각이 없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 북한의 상류층은 백화점에서 각종 명품을 플렉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북한 정보를 주로 보도하는 한 탈북자 출신 기자의 말에 따르면 북한의 부자들은 특히 샤넬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김정은의 아내 리설주도 샤넬백을 들고 공식 석상에 등장한 적이 있었죠. 이렇게 북한의 상류층은 자신이 입는 옷부터 가방, 화장품, 잠옷까지 샤넬로 도배를 해버린다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평범한 집에서 살고 있을 리가 없죠. 북한 상류층들은 집도 북한의 다른 집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먼저 북한에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하모니카 주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거든요. 하모니카 주택은 한 채의 집을 판자로 나누어 놓고 여러 세대가 주거하는 집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다 보니 프라이버시는 존재하지도 않고 만약 한 곳에서 불이라도 난다면 옆집까지 같이 홀라당 타버리는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상류층이 거주하는 집은 최신식 주방과 테라스, 복층 구조 등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런 집은 북한에서 웬만큼 잘 살아서는 쳐다도 못 볼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2022년 4월에 완공된 평양 보통강 옆에 아파트는 당시 무려 35억 원이란 예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김정은이 북한 조선중앙방송의 대표 아나운서 리춘희에게 선물로 주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죠. 뭐 이런 집에 살면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기 위해 식물을 두기도 하고 각자 취향에 따라 술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바를 만든다든가 근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헬스장을 만드는 등 북한 상류층의 삶은 인민들과 완전히 상반되는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이런 상황은 이들의 취미 생활에서도 나타나기 마련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스크린 골프가 등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취미생활로 골프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로 골프를 많이 치기도 하는데 북한 상류층 사람들은 골프는 물론 승마를 취미생활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북한의 승마장인 미림 승마 구락부에서 1시간 동안 말을 타려면 북한 인민일 경우 10달러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10달러면 북한 돈으로 약 8만 4천 원입니다. 사실 이게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북한 사람들의 월급을 생각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 사람들의 월급은 보통 3천원에서 5천원 정도입니다. 이 말은 뭐다? 말을 딱 1시간 타기 위해서는 17개월에서 28개월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한다는 거야. 또 북한에는 문수 물놀이장이라는 워터파크가 있는데 여기는 입장료가 2만원으로 북한의 일반 인민들은 워터파크에 발 한번 담그려면 4개월에서 7개월 동안 돈을 모아야 한다고 하죠. 게다가 상류층들은 말을 타거나 수영을 하러 가지 않아도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고 외제 카메라로 사진을 찍는 등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는 반면 일반적인 북한 사람들은 그 시간에 옥수수 따고 광산에서 석탄 캐고 하면서 진짜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고 하죠. 이렇게 돈을 물처럼 써재끼는 북한 상류층들, 그래도 돈이 남았는지 아예 첩까지 드린다고 하네. 첩? 내가 아는 그 두 번째 세 번째 와이프를 말하는 그 첩?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첩이 맞습니다. 대북 전문 라디오 방송인 자유북한방송의 평양통신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장을 통해 돈을 좀 벌었거나 외화벌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돈을 무기삼아 젊은 여성들에게 손을 뻗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저는 와부른 겁니까? 내래 오늘 굶지 않으려면 날래날래 가서 일해야 합니다. 이봐, 우리 회사에 동무가 되지 않겠어? 아니면 돈 관리를 해보지 않칸? 동무, 왜 내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까? 혹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옥수수나 마저 따러 갈 겁니다. 그건 눈치 빠른 동무구만 기래. 그러면 내래 옥수수를 안 따게 해줄 테니 내 첩으로 들어와라. 뭐 이런 식으로 상류층들은 젊은 여성들을 외화벌이 회사에 취업시켜준다거나 돈 관리를 맡기겠다면서 여성들을 유혹한다고 하죠. 또 상류층은 첩이 된 여성에게 명품 정도는 아이들 장난감 사주듯이 던져준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돈이 필요한 여성들은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기 위해 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젊은 여성들을 첩으로 들인 상류층들은 당당하게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첩까지 들여놓고도 부족했는지 선을 넘어도 아주 단단히 넘은 일이 발생하는데요. 북한 정권의 영원한 2인자였던 김영남의 아들이 여성을 눕혀놓고 그 위에 초밥을 올려서 먹었다고 하네. 일본에 있는 그거 아시죠? 네, 그걸 북한에서 했다는 거죠. 실제로 북한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다가 1991년 우리나라로 망명한 고영환이라는 인물이 밝힌 내용인데 아무래도 북한에서 김부자 외의 존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질렀다? 이건 김부자 귀에 들어가게 되면 상류층이고 나발이고 수용소나 아우즈 탄광으로 바로 끌려갈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북한 간부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너도? 나도? 하면서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김영남은 이에 극대노를 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두들겨 팼다고 하죠. 그리고는 김정일의 앞에 끌고 가는데 수령 동지, 내래 무가지 걸고 여기까지 용기 내서 왔습니다. 이거 뭐이가? 갑자기 왜 어색하게 정색을 빨고 찾아왔건? 기계, 요즘 간부 아새끼들이 애미나이를 홀딱 뺏겨 몸뚱아리 위에 초밥을 얹어 먹었다고 합니다. 뭐시? 이 갓나 새끼들 날래 잡아오라! 제 아들 애미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씬 두들겨 패가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아들도 수용소든 탄광이든 보내도 상관없으니 이 아새끼들 싹 다 잡아 족쳐야 합니다. 그래, 그럼 네가 아들은 벌받았다 치고 나머지 아새끼들 싹 다 잡아오라! 실제로 이때 이러고 놀던 상류층들이 수용소로 끌려갔지만 유흥은 계속되었죠. 뭐 그래도 김씨 일가한테만 들키지 않으면 되니까. 그런데 이런 상류층들의 호화로운 삶도 그리 오래가진 않았는데요. 최근 북한의 상류층 인원들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죠. 아니 지금까지 계속해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으면서 이제와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친다고 하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북한은 2020년 1월 국경을 봉쇄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상류층들이 펼쳐놓았던 여러 사업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죠. 하지만 이미 씀씀이가 커져버렸던 상류층들은 돈을 아무리 아낀다고 하더라도 고정지출이 많았고 여기에 더해 일명 충성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당의 돈을 계속 헌납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 상류층 또한 헐떡이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지금까지 놀 거 다 놀고 이제라도 벌 받으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상류층이 이런 삶이면 북한 인민들은 진짜 힘들 삶을 살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앞으로 북한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북한도 부자는 잘 산다는 것을 느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